안녕하세요. 텐트하우스입니다. 오늘은 밀키트 소개가 아니고요. 새우깡으로 불을 지펴서 라면을 끓이고요. 라면에 같이 새우깡을 넣어서 새우탕 라면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새우깡으로 불을 지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새우깡으로 불을 지폈고요. 냄비를 올려서 물을 얼른 끓이겠습니다. 오늘은 안성탕면입니다. 물 550ml 정도인데요. 새우깡도 같이 넣을 거기 때문에 물을 좀 넉넉하게 넣겠습니다. 장작보다 새우깡이 불이 더 좋은데요. 불이 안 꺼지게끔 이 장작, 새우깡을 그때그때 맞춰서 잘 넣어주셔야 됩니다. 나도 하나 먹고. 하나 더 먹고. 이거 안 되는데? 도대체 얼마나 처먹는 게야? 너 이거 새우깡으로 끓이는 거 보러 왔구나. 백둥이하고 짝퉁이 이거 먹어. 일로 와, 새우깡 먹어. 물이 끓고 있어서 라면을 넣겠습니다. 후추 넣고요. 면 넣고. 새우깡 한 주먹. 두 주먹. 그리고 끓이겠습니다. 다시 불. 어우, 불러. 아, 이렇게 한 번씩 찬바람에 쐬줘야 쫄깃하고 탱탱해집니다. 면발이. 마지막. 원래는 이게 한 봉지면 충분히 라면을 끓일 수 있는데 여기가 지금 겨울이고 강원도다 보니까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끓이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새우깡은 녹아서 없어졌습니다. 새우 향이 엄청나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이 새우탕 라면 맛이에요. 면도 잘 익었고요. 추운 날 야외에서 라면 끓여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요. 새우깡을 많이 넣으면 또 짜실 것 같고요. 물 조절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딱 맞게 한 것 같아요. 짜지도 않고요. 진짜 그냥 새우탕 라면이요. 다른 맛 없습니다. 아니 진짜 새우탕 라면, 진짜 안성탕면에 새우깡 넣어서 파나? 새우깡이 녹아서 새우깡이 좀 걸쭉하게 건더기가 좀 있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그 맛, 새우탕 라면인데 거기서 조금 얼큰한 거. 잘 먹었습니다. 오늘 촬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히 퇴근하십시오.